배웠어요. T 발음을 되게 좀 특이하게 한대요. 근데 진짜 영국 발음이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청 쿨해 보여. 근데 난 못해. 평소에 끼지도 않는 렌즈를 오늘 이거 축구 보겠다고 렌즈를 꼈어. 공부하고 왔다고. 홀란드. 홀란드가 요즘 제일 잘한대요. 어떻게 여기 사람들 다 축구 보러 가는 사람들이겠지? 어마어마한 관중의 그 반응을 그 자리에서 느끼는 거야. 있는 줄. 오케이. 경기장 투어 할 때나 사진 좀 찍으면 맨시티 인스타랑 트위터랑 네이버 맨시티 거기 뭐 란이 있나 봐. 거기에 올릴 거라고. 우리 사진 몇 개 찍어서 줄 수 있냐고 가서. 맨시티 인스타예요? 맨시티 인스타에 제가 올라간다고요? Welcome to City. 이것은 소개해주고 싶으시다고 어제 그 뭔가 진짜 그 열기가 오늘은 또 다르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와 이런 데서 우리 선수들이 와 이런 데서 약간 여기가 이제 유소년 쓰는 건물이고요. 반대편이 이제 일군 선수들 역시 쓰는 건물.
조기 교육. 그래서 이제 제가 TV 새로운 스튜디오가 생겼는데 돈 많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 선수가 우와 너다! 우와! 저예요! 우와! 대박! 짜잔! 우와! 우와! 이런 데접을 세상에. 뭐야? Small hair? 와, 대박. 와. Okay. You're a new player. Me? Yes. So today we're going to give you the experience of being that you're the new City player. Oh my god. What we normally, what we normally do for Haaland and Calvin Phillips, we're doing for you today. So, 이제 네, 새로 영입된 선수인 것처럼 체험을. So,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막 사진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는 거예요? Yeah, yeah, like that. Yeah. So. 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Ready? I'm ready. People think, oh, the footballers are horrible, or mm-hmm. but he is just lovely. So you wow. picked a good one. And then maybe just a few of the back. Yeah, that's great. That's lovely. Thank you thank so you, much. Thank you. You for your time. Thank you. 이뻐요? 잘 어울려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지 내가? 전체. 1, 2, 3. 진짜 최고의 어시스트이자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데브라이너 선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인한 거예요? 네, 친필 사인이 들어간 대박! 성덕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성덕인 것 같아요. 어떡해. 와 대박! 제 저의 그 가보로 남기겠습니다. 짠! 짠 어떡해? 나 진짜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 맨시팀. 예! 와! 성덕이에요 진짜.
Guardiola's chair. Lean back. Woo! 아 근데 어제는 이렇게 세레머니야 세레머니 이거 하셨는데 어제는 막 이렇게 하실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아쉬웠어요. 맨시티 측에서 마련해 주신 그 맨체스터 시티 투어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스타디움을 제가 직접 와보고 또 선수들의 라커룸도 뭔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또 너무 다르고 뭔가 진짜 선수들이 내려오는 이 계단을 직접 또 걸어보니까 와, 그 경기 전에 엄청난 그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너무너무 말도 안 돼요. 진짜 시티 팬이어서 행복해요.